저는 뭐 공부를 하는 안 했어요. 칠정년만 계속 공부했지 이렇게 한 적에는 몰랐고요. 저는 사실 대전역에서 스님 천수경 한글 천수경을 처음으로 듣고서 너무 감명받아서 가슴이 떨렸어요. 그때부터 삼아 스님하고 연이 맺어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가 좀 성질도 남다르고 생긴 것도 그렇지만 성질도 남다르고 좀 그랬었는데 스님을 뵙고 공부를 배우면서 많이 마음도 누그러지고 비워지고 그리고 착해지고 얼굴도 웃음도 있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쁘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. 첫째 저희 남편이 이쁘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. 마음이 변했. 네, 저희 남편이 그 세월이 너무 길었다고 저기.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우리 순이가 달라질 줄을 몰랐다고 기뻐하셔요. 그리고 절에 가면 된다고 항상 이렇게 돈만 원씩을 새돈을 이렇게 준비해서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. 이 영광을 우리 남편한테 돌리고 스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연습을 못 해왔어요. 그냥 칠정에 목탁만 계속 두드리다 왔거든요. 죄송합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법문 가지고 나오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